우리 조준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되게 핫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냥 뭐 제가 하는 바깥 운동 할 거고요. 저는 뭐 어렵고 막 그런 것보다는 네. 그러기 하기에는 몸에 너무 힘이 지금 있으셔가지고 좀 빼는 훈련 좀 하고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외 운동 사실 딱 짜증 났는데 네. 그 인터뷰를 봤어요. 이성을 한 50명 만나봤다고. 그쵸. 총 인생 합쳐서? 아니면 뭐 제가 최근 이제 2년 안에 2년 안에가 아니에요. 인생을 합쳐서. 아 인생 합쳐서? 그쵸. 일단 레더의 종류가 되게 많죠. 오늘 간단한 거 한 두 개만 배워볼게요. 네. 알겠지? 진짜 간단한 거. 진짜 간단한 거. 이 네모 안에 발을 네. 두 번 만드는 거예요. 네. 왼발 오른발 상관없어요. 그냥 편한 발로. 대각선으로 네. 있어야 돼요. 두 발? 두 발? 대각선으로. 두 발? 알겠어? 두 발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긴 두 발 들어갈 거예요. 두 발, 두 발. 네. 이렇게.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 두 발, 두 발, 두 발, 두 발. 오케이, 좋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발을 지면에 빨리 닿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아래로 넣는 느낌이에요. 네네. 근데 이거는 아까 우리 할바한 것처럼 네. 뛰는 거예요, 그냥. 그냥 뛴다고요? 뛰는 건데 뛰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뛰는 느낌으로 편하게. 편하게 가볍게 내리시는 거예요. 알았죠? 편하게 나요. 아니야. 골대뼈 쳐서. 여기까지 올라와서 우리 조준님이랑 저랑 가장 네. 큰 차이점이 뭐냐면 네. 정신이 온갖 하체에만 있어요. 네. 이게 아니고 상체처럼 뛰는 것처럼 해야 돼. 근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 네. 네. 편하게. 그 몸에 힘 빼고 축 빼고. 훨씬 더 나왔어요. 훨씬 더. 자, 저랑 2세트씩 할 거예요. 네. 오케이. 자, 렛츠고, 렛츠고, 렛츠고. 좋아요. 자. 어렵죠? 아, 너무 힘든데. 그래서 네. 여기가 네. 지옥이에요. 네. 예. 지옥 같아요. 네. 네. 편하게 마음을 해가지고 너무 안 빨라도 돼요. 고, 고. 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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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너무 바보 같은 거 같아요. 네, 생각이 더 많아요. 근데 네. 다 그래. 누구든지 그래요. 안 배운 사람이라 그래서. 네. 그, 오케이. 기본적인 스텝, 네. 2스텝을 배웠어요. 나중에는 네. 3스텝도 돼요. 3스텝이요? 네, 세 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아... 네. 사이드 1스텝을 할 거예요. 지금 안에서 있잖아요. 네. 바깥에서 할 거예요. 바깥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하나, 둘,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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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고. 눕혀서, 이렇게. 자, 볼게요. 그, 자, 상체 편한. 이렇게 난 야생동물처럼 자유롭게 편안하게 굿! 훨씬 나아졌어요. 좋아요? 네 좋아요. 자 이게 이번에 오른발 넣었잖아요. 이제 왼발 넣어볼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찍고 네, 이거 하나 넣을게요. 네. 이 점은 교차 지점이에요. 네. 그러면 오른발을 잘 할 거예요. 자, 여기서 교차해서 다시 이쪽으로 갈 거예요. 자, let's go. 와, 진짜 빠르다. 진짜 빠르신데요? 굿, 굿. Let's go, 이제 넘어서. 오른, 왼발. 하나, 둘, 굿. 훨씬 나아졌어요. 아, 그래요? 속도가 아무튼 높여서. 네. 그러면 왼발부터. 괜찮아, 오고. 오케이. 와, 어렵다. 아니라니까. 넌 제자리에 있잖아. 가자. 그치. 오른발, 마지막 한 개. 셋, 둘, 오케이. 굿. 앞에 늦었네. 나가면서 할 거 아니지. 나이스. 레시오야. 여쭤보세요, 나이스. 코는 네. 본인만의 무브를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움직임. 네. 상대를 속이기 위해서. 네. 흔들고 지나오셔가지고 네. 딱 왔더니 수비가 있는 거야. 네. 본인이 생각해서 이쪽으로 가셔도 되고
이쪽으로 가셔도 되고 아니면 스피닝으로 돌아가셔도 돼요. 자유롭게. 네. 보시면 사이드는 오른쪽 왼쪽 이쪽으로 나면 이쪽으로 가야겠죠? 그렇죠?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야겠고 해서 여기는 하나 정하는 거예요. 이쪽 나면 이로 하고 네. 흔들어서 사이드로 가서 다시 가가지고 여기까지 터치다운 하면 됩니다. 자 고! 하고 흔들고 흔들고 여기 오케이 여기 사이드 흔들고 자 어디 오케이 고 오케이 다 아 나이스 안 해보던 걸 해보다 보니까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근데 되게 운동도 많이 되고 재밌는 것 같아요. 평소에 뛰는 운동 많이 하시나요? 평소엔 잘 안 해요. 축구 이런 거 잘 안 해요. 제가 어릴 때부터 구기나 이런 거에 좀 재능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구기 종목은 거의 많이 못 해봤어요. 근데 이게 해보니까 재밌네요. 자, 와 아니 근데 야, 뭐야 이거? 황백은입니다. 와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아니, 되게 좋으세요. 아니 와 아니 여기 나 처음 만져봐도 돼요? 네 만져봐도 돼요. 아 진짜 첫 야 이게 뭐야? 외람된 얘기지만 피부 되게 좋으시네. 나 이제 공격수가 된 거예요. 네. 공격수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네. 러닝백이라고 공을 잡아서 이제 지금처럼 한 거 있죠. 네. 그거랑 아까 저랑 던지기 연습한 것처럼 잡는 애들이 있어요. 잡고 가느냐 아니면 본인이 길을 잘 찾아서 공을 잡느냐 이 두 가지 공격수가 있어요. 네네.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돼요. 그래서 갔다가 엎치고 돌아서 여기서 잡으면 돼요. 아, 뛰어가서 돌아서 공을 잡고 여기서 속도를 네. 빨리 멈춰서 턴 공 잡고 그 다음 다시 공 세야겠죠. 고! 갔다가 앞으로 멈췄다가 다시 뒤로 가. 최대한 앞에까지 갔다가 그러니까 앞으로 멈춰야 돼. 그럼 내가 이쪽 오프닝 저쪽 오프닝 있잖아요. 그쵸. 이건 저쪽만 있는 거고. 그쵸 그쵸 그쵸. 갔다가 아까 페인트 동작 넣어서 돌아가야 돼. 고고고고! 그렇지! 고고고고고고! 오케이 해보세요. 가서 호흡도 들이고 갑자기 인이었으면 그냥 이쪽 도셔서 계속 보고 있으면 돼요. 네, 공이 날아가요. 잡고 철지 쭉 아웃이 좀 어려워요. 왜냐? 가서 이렇게 봐서 잡아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아웃이랑 가깝잖아요. 네. 라인이 잡고 잡아서 이거를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아 발밟으면 이 선 밟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웃이죠. 아 그래서 이게 좀 더 어려운 아웃이에요. 네 고! 뛰어 계속 뛰어 뛰어 그렇지 발발 갖고 와서 가방에 붙여놓고 고고고고고 오케이 셋 고! 그렇죠! 가서 받아야지! 오케이! 자, 고! 이제 끝까지 뛰어! 끝까지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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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 굿! 오케이!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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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오케이! 아니... 나이를 들어서 그런가? 좀 귀여운 면이 있네. 라이더! 넷! 고! 오케이! 고! 길게! 아, 나이스 나이스! 근데 롤 자주 하신대요. 아, 롤 해요? 롤 해요. 어디에요, 라인이? 라인 탑이요. 와... 아, 티어 어디세요? 아, 티어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실버? 아, 짐 챙겨, 짐 챙겨 가져가. 난 철칙이 있어. 아, 이게 어때서요? 약간 좀 해탈했다 할까?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뭐야? 아, 근데 재미랄 수 있는 티어가 아니지. 아, 재미는 있어요. 왜냐면 비슷한 사람들끼리 붙여주기 때문에 또이또이 해서 제가 이길 때도 많아요. 하면 저 가렌 몬첸. 가렌 몬첸. 왜 다 비웃으시는 거예요? 아니 아니요 근데 가렌 숙련도 거의 70만 점이에요. 나 그 신기해요. 게임을 안 던지고 진심으로. 그러니까 진심으로 하는 게 아이언인 거잖아. 신기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럴 수 있지. 근데 있는데 난 그게 신기해요. 근데 왜냐면은 오래 70만 점 오래 한 거잖아요.
그럼 이게 원래 오래 하면 티어가 원래 오르거든. 그렇죠. 근데 예전에 그 아이언 그 바렌이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버프를 먹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 데 돌리면은 이게 내려주세요. 아, 이제 와요. 오케이. 아, 그 잘하시던데. 누가 펌핑 됐어요? 진짜. 3대 되게 높게 치시잖아요. 응? 아니 근데 옛날 일이죠. 이제 몇, 지금 나이가 28이죠? 네. 28대 그랬을 때죠. 네. 28대 몇이셨어요? 네? 28대 몇? 28대가 590이에요. 아... 근데 이제 제가 대학교 있을 때 660을 했지. 와, 660을? 와, 근데 지금 더 친 사람이 워낙 많아서. 근데 체중 대비로 네. 하면은 되게 높은 거잖아요. 제가 체중 대비로 했을 때, 그러니까 590 찍었을 때가 82kg였어요. 아, 미국... 몽골인들이 이런 느낌이야. 몽골인들이 엄청 힘센 거 모르죠. 몸이 돌덩어리, 돌덩어리. 진짜 그냥 딱 부딪히거나 농구할 때만 부딪히거나 이렇게 딱 하면 딱 느껴져요. 아, 인종 차이 있구나. 하나, 자, 나가. 자, 한 20초 낼 거예요. 자, 고! 그냥 앞으로 좀 밀면 돼. 이렇게 있어. 자, 10초. 오! 앞으로 밀어봐. 3, 2, 1. 아. 어. 예, 힘들어. 진짜 힘들어요.